저 이번에 새로 차 뽑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뿐인 스카니아 540. 대한민국의 한 대뿐인 색상이에요, 이 차. 새 차 처음 사봤는데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샤. 어, 좋아, 좋아. 스카냐 540. 이야, 이게 내 차지만 너무 좋다, 진짜. 자, 지금 차주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래 도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라이트도 엄청 크다. 아까 대로등 말씀드린 게 얘는 LED로 LED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 도색이 안 됐죠. 이게 아마 원가 절감인 것 같은 게 그 전에 S타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도 도색을 해주고 그랬는데 또 이제 원가 절감 빠진 부분이 이축 타이어도 원래는 깍두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레디알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 540 정도면은 DB휠을 넣어줄만도 한데 DB휠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도색이 빠졌어요. 여기도 원래 페인트 색깔에 맞춰서 도색이 들어가는데 아 이제 차주를 한번 차를 흔들어서 깨워보도록 하죠. 유리를 부시면 일어나려나? 그냥 안에 실내 구경 좀 합시다. 와 진짜 높다. 대한민국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차예요 이거. 일어나세요. 오, 탑 흔들린다. 깼어. 일어났어. 그냥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미안해요. 아직 잠이 덜 깼나 봅니다. 똑똑똑해서 탑은 흔들렸는데. 형 안에서 수상한 짓 하고 있었나봐요. 안녕하세요. 주무셨어요? 저 스카니아 540S.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R450하고 뭐가 제일 다른지. 일단 문을 딱 열면은 얘는 발판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까 그 차는 얘 여기 스피커 없던 것 같은데. 시트부터 얘는 통풍, 열선. 뭐 스위치가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또 다른 거. 와, 이 평바닥. 이건 뭐지? 아, 독서등. 와, 진, 형 엄청 높아요, 차. 아, 여기 또 다른 게 있네. 여기, 아까 그 차에는 없었는데, 이 라이트 높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거 디스플레이 여기 몇 인치예요, 이거? 10인치? 아 10인치가 아니라 한 8인치 정도 되나? 와우 기깔 나네. 와 멋있다. 형도 이제 이거 형 이거 출고 얼마나 됐어요? 6일날 출고했으니까 딱 6일 됐네요. 오늘 첫 탕 나온 거죠? 네. 형 얼굴 나와도 돼요? 얼굴 찍지 마요? 목소리만? 네. 이거 그 첫 탕 나온 기분이 어때요? 잠도 안 오고 전날에 잠도 안 오고 아직도 긴장. 그래서 새벽 3시에 있구나. 저한테 전화하셨죠? 잠이 안 와가지고. 잘 때 무음으로 해놔서 몰라요 저는. 얘는 아까 여기 이거 스위치가 없었는데. 어 여기
이 스위치 여기 무드등 빨갛게 나오고요. 저 이건 그, 이건 뭐지? 무드등 밑에 거. 얘 무드등 밑에 거. 밑에요? 밑에 어디 나와요? 저기 아아 저기 스피커 있는데 발 쪽에. 그럼 이 이거 밝기 조절이에요, 밝기 얘는? 조절. 그다음에 얘는 여기 누르면은 위에 나오고 밝기 조절. 밝기 조절 되고 이거는요?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전 이거. 아, 실내등. 네, 실내등. 실내등도 밝기 조절 되고. 네. 와, 진짜 좋다. 그다음 얘는 무시동 에어컨 있네요. 그거는 A는 뭐예요? 그 에어컨이 1단이 있고 파워 모드가 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파워 모드고 아, 이 그냥 오토 모드 하고 네. 아. 이거는 좀 더 이게 오토 파워. 에어컨. 얘는 오토 에어컨.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온도 조절하고 아, 좋다. 오토 홀드. 이거 누르고 브레이크 해 두면은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 안 굴러가죠? 차 안 굴러가죠. 저 아, 침대. 이 침대가 아까 그 차 침대보다 조금 좁아요. 대신 형 이거 슬라이드 되죠? 슬라이드 되지.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이건 뭐예요? 이거 위로 올리는 건가? 침대 위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건 땡기고. 이렇게 앞. 제 차가 아니라서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는 다 멍텅구리 스위치였는데 선루프 스위치랑. 와우. 그리고 이 차는 이 뒤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죠. 와 진짜 크다. 수납함이. 네. 제 거는 수납함이 한 이만큼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대신에 이 위아래가 조금 짧아요. 아... 얘는 짧은 대신에 이 위아래로 엄청 위아래. 기네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그거 눌러서 가운데. 오! 형 이렇게 막 비밀 식량들을 쏟아지네. 다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만 먹고 있어. 밥을 드셔야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은요? 물 어떻게 끓여요? 일단은 버너로. 근데 버너가 없네. 어? 그러면 이거 생라면으로 드셔야 되네요. 가져가 이거. 전 차에서 뭐 잘 안 먹어요. 이거는 침낭이에요? 침낭. 베개는요? 게다가 포기했어. 베개 하나 두셔야죠. 여기 다 와우 쏟아질까봐 무서워서 못 열겠네. 거기도 왠지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많아요? 음료수 있어. 음료수. 냉장고에 안 두세요? 냉장고에도 있고 음료수 하나 먹어. 어. 냉장고에도 많아요? 여기는 2단으로 돼 있네요. 여기도 뭐 쏟아져요? 그래. 됐다. 안 쏟겠다. 여기는 봉지라면. 이게 매점이에요? 움직이는 매점이네 여기. 매점. 쿨피스. 쿨피스가 이렇게 캔으로도 나오는구나. 쿨피스 캔으로 줘. 저는 지금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 매점 만들어 놨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수납함이 있네. 크진 않은데 여기도 있고. 이 블라인드 어떻게 내려요? 블라인드는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수동으로. 아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 구멍이 있는구나. 아까 이 구멍이 뭔가 있는데 스피커가 여기 있어요. 아, 형 이거 하셨네요? 이거? 이거 거치대 엄청 좋죠? 추천해서 이게 좋아요. 맞지. 아, 이 방향제 이거. 이거 향 엄청 세요. 캘리포니아 센트? 근데 이거 호불호 엄청 심해요. 냄새 싫다고? 네, 너무 진해가지고 막 양키 냄새 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이거 사셨어요? 여기 저 많은데. 많아? 네. 저 이거 몇십 장 있는데 이거 하시지. 이따 붙여요. 같이 붙여요. 오케이. 여기는 열쇠까지
아, 예. 네. 비밀스러운 요새도 뭐 숨겨두시려고요? 모르지. 비밀스러운 저 의미심장한 거. 의미심장한 거.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열고. 얘는 그럼 방충망인가 보네요. 손오프 스위치는 여기 있네요. 틸트만 되죠. 틸트가 좋아요. 어차피 열일 없어가지고. 테이블. 테이블. 근데 우리 짐은 언제 내려주지? 이게 바로 트렌스 스티커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홍보 나면 해야지. 이렇게 열고. 밑에 거 두 개.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아, 얘를 잡는 건가? 얘 눌러서 살짝 당겨요? 살짝 당겨야지. 이렇게 하고, 어, 살짝 위로 아, 이렇게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피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피고. 오, 생각보다 튼튼한데요? 제 차는 여기 테이블이 없어요. 아시죠? 볼보 어디 있는지. 침대 앞에다 거치해가지고. 제가 아직 다뤄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스카냐 진짜 넓다. 이 차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잖아요. 한 대밖에 없어. 이 차 출고하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죠? 출고하려고 한 두 달 기다렸나? 6개월 아니에요? 6개월인가? 네. 이거 인디오도 아니에요, 인디오도? 인디오도지? 인디오도.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 문짝 감성 끝내줍니다. 이 스피커 좋죠, 이 차. 근데 좀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못 보던 스위치가, 여기는 스위치가 없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내 산으로 이제 네.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동,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제 터치로 바뀌면서, 맞아. 아. 그게 이거, 하나가... 이거는 뭐예요? 그 이제 앞차 전방 센서인가? 출 방지 그 센서고 그 앞에 거는 그 차선 이탈 방지. 아까 그 차도 이게 있었나? 여기 스위치가 있었나? 그거는 크루즈. 크루즈 이 맞아. 크루즈 리밋 거는 것도 있어요? 리밋 거는 건 그 옆에 거 이거 내리막 리밋 거는 거. 아 이걸로요? 그럼 이거는 이제 리밋. 그렇지. 리밋. 몇 속도 설정하는 그렇지, 거고요. 내리막. 얘는 이제 크루즈 속도 설정. 맞아. 얘는 앞차 간격. 앞차 간격. 이제 크루즈 모드 할 때. 길 막힐 때 편하시겠어요. 그치. 볼보는 막상 막힐 때 안 되잖아요. 한 속도 30 아래면은 이거 전방 레이더 센서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파워 이거 아니에요? 에어컨? 이거는 그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이거는요? 이게 AC 모드 있잖아, AC 모드, 네, 에어컨. 에어컨. 그니까, 이게 1단이래. 1단이고,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돌아가는, 이제 장비 왔다.